이제 하여튼 장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의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의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 사조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네 번째가 성이죠. 성. 이게 이제 정성이죠. 정성인데요. 의의까지 해가지고 내가 궁극길이 맞냐, 맞지 않느냐. 또내 사유의 세계가 고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야 된다, 말이죠. 의에서요. 그래서 바로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잡고 나면은, 그냥 바로 잡고만 놔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잡았다. 나의 사회 세계도 바로 잡았고, 사회 통념도 내가 바르게 내가 다시 인식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성이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 성으로 진행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들어가죠. 마지막이 성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처음부터 성 내면은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 내가 항상 얘기 안 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랬죠. 정성스럽게 이게 앞에 신분의 성, 의가 말이죠. 제대로 되지 않는 성은요, 무식한 용감함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무식한 용감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해가지고 성을 내야 되는 것이다. 유식해가지고 성을 내. 무식해서 성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요. 엄청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보통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기본 인격의 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인격의 털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저는요, 이 진행사조,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요의 8조의 진행사조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요, 공부해 나가고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지극히 필요한 그런 조목돌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신분의 성네 가지로 제시해 주셨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이 성은요 계속하면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길들여 나가는 길을 들여나가는 공부다. 이게요, 이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요. 한 번에, 한번 시도에 실천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이 세계로 볼 때는요, 자기가 구성했던 이 사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유의 세계는요. 이게 엄청 공고합니다. 철석같이 믿는다니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공고하다니까요. 이 사유의 세계라는 게. 한번덜 잡히면은요. 이 사유의 세계가. 근데 이 사유의 세계가 그렇게 공고하고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해갖고 그냥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시도와 과정을 통해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길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들여지는 방법이 뭐냐? 그 근본은 성이다, 이 말이에요. 길들이는 방법은 성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사유와 통념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그만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마지막으로 제시해가지고 그 공부길을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8조의 그 진행사조의 마지막이다. 제가 아까 그 탈정의
장자를 얘기했죠. 이 노자는 뭔가 하면요. 노자 사상은 뭐겠습니까? 예, 자연이고. 자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무의예요. 무의. 무의의 반대는 뭡니까? 유의죠. 예. 유의죠. 무의의 반대는 유의죠. 자, 그랬어요. 이 성은요, 무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장자에서 주장하는 이 무의가 될 때까지, 이 무의가 될 때까지 성, 정성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과거의 성, 그, 학자들이나 성자들이 말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라는 것은요. 노자는 무의, 노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뭔가 하면 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자인은 뭔가 하면 무의예요. 그럼 무의는 어떻게 되느냐. 성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계속 성을 해가지고 무의로 자동적으로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일기할 때 상실기가 뭐 중심이 뭐라 그랬죠? 상실기 유무념대조죠. 예, 유무념대조. 그래서 우리가 유령 공부를 왜 하느냐? 무념이 되기 위한 유령 공부를 하자 그랬죠? 무념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아까 말해서 제가 길들인다고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유의예요. 유의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나중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성이 돼가지고 정성이 돼서 무의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행사조, 진행사조를 통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그 성자들의 그런 그 사상들을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연사조예요. 사연사조 첫째는 뭔가면요, 불신이죠. 이거는 이제 그저 신의 반대죠. 믿음의 반대 아닙니까? 이제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하고요, 모두가 다 이렇게 그 반대되는 개념만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신하고 불신하고만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신분의성, 분의 반대는 뭐 또 그게 해당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불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을 했거든요. 다르잖아요.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은 뭐 불신은 이제 진행사조의 신의 반대입니다. 신의 반대요. 이요. 지도자가요. 신을 못 가지면요. 그 조직이 방황합니다.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요. 분명한 목표를 제시 못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목표를 제시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임을 수행한다. 이제 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무도요, 교무. 그 교당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말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도들이 그리로 뭉치는 거 아니에요. 뭉쳐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사막 얘기할 때, 영구력 얘기할 때 추상력과 상상력 얘기했죠. 추상력과 상상력. 이거를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를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말이죠. 그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말이죠. 제시해 주는데 불신이 안 믿어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조직, 가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헤매는 거다 이 말이죠. 헤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교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리고 교문만이 아니라요. 이제 또 제가 이 단장들도 있죠. 요즘 단장들이 있으시죠. 연타원님 단장이시죠. 예. 그 단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뭔가요? 우명님도 단장이죠. 청타님도 단장이죠. 원장님도 단장이죠. 아니에요? 중앙이에요. 중앙이는 단장이나 그것은 그거지. 중앙. 아, 중앙이시구나. 참, 뭐. 자.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을 통해가지고 그 가야 될 그 단체 집단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신에 떨어져 버리면요. 그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제시를 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직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추상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추상력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연구력을 통해서 추상력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상상력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화단, 우리 교당이 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내야 된다 말이죠. 내야지 불신에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불신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정제 원문에서 뭐 결정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결정을 보지 못한다. 결정을 보지 못.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결정 보지 못하는 것도 또 이게 문제예요. 그것도 또 문제지만도요. 책임자가 돼가지고 결정을 보지 못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못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 맞죠? 자유방임형. 그냥 방임해놔요. 자유스럽게. 놔 먹인다 이 말이죠. 아, 편하게 하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밑에 살면은 진짜 편합니다. 근데 호된 사람 밑에 당하면은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방임형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에 걸린 거예요. 불신에 걸린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사연사조의 불신을 우리가 새기면서 말입니다. 이 불신은 말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추진해 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막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 그럼 물 건너간 것이죠. 뭐. 공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다. 다음 두 번째는요. 사연사조의 두 번째는
탐욕이죠. 인간은 욕심이 얼마나 가지면은 만족이 되나요? 끝이, 끝이 없어요. 아, 참. 다 아시네. 그냥 끝이 없구만. 예. 자, 탐욕. 이게 참 끝이 없는 것이, 끝이 없는데. 그래서요. 자,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행복의 조건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 우리 원장님 정말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딱 비우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치조기 행이라. 치조기 행이라. 이제 족함을 아는 것. 내가 만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행이다. 행복이다. 나도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도요. 이게 안 돼요. 하도 이런 말 계속 지금 하면서도요, 돈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전화를 했어요. 경주 집이 어찌 되냐? 나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 들었냐? 7, 8억 들었다고. 몇 평이냐? 58평이라고. 58평에 7, 8억이나 들었느냐고. 그 돈 어찌 다 했느냐고. 아직 빚 좀 남았지만 뭐 되지 않겠느냐고. 아유, 뭐, 어제도 전화 왔는데요, 누가요? 그거 가가지고요.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1박을 하고 경주 관광을 하고 왔는데 그냥 꿈 같은 여행을 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좋더라네요. 볼 때 주니까 땐 보게. 때는 아궁이에서 잡았어요? 창타님 딱 잡았어요? 소시적에. 소시적에 가지고 아, 참으로 그렇구나. 때는 뭐. 그 지금 때는 뭐 다섯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방을요. 다섯 개는 되니까. 그 뭐 어디 가냐면 온 사람들 다 와서. 근데 법당 두 칸, 때는 뭐 다섯 칸. 또 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저 그 싱크대 다 넣고 해가지고 주방 두 개. 그것도 잠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건 멋지잖아요. 그래서요, 뉴욕에 있는 우리 동타원 이온 교무라고 유엔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총무원장이요. 우리, 저, 정부사님, 지금 경산정부사님 추대식 4년 전에 했잖아요. 그때 총무원장으로서는 원불교 처음 방문했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는 원불교를 처음 방문했다니까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총무원장이, 그 자성 총무원장이 왜 원불교를 방문했는가 하면은 놀란 것이요. 뉴욕을 갔더래요. 자성스님이 가니까는요. 아, 뉴욕에서 원불교가 활동하고 있더라네. 옹교무가 지금 WCRP 공동의장이에요. 유엔에서. 그리고 맨해튼에 교당이 있고 외국인만 상대로 지금 법회보잖아요. 그게 WRP 공동의장이에요. 자, 하도 원불교가 뭔 뉴욕까지 왔나. 이 조그만 원불교가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아, 근데 양반이 또 모스크바를 갔다네. 아이, 그거 가니까는 모스크바는 원불교가 또 더 벌어졌더래요. 모스크바에 가면요, 대사관이 둘이라 그런답니다. 하나 대사관은 경부의 대사관이고 또 하나 대사관은 뭐냐? 원불교 교당이에요.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진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한민족 대축제를 할 때요,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스크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원불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실장을 우리
교정원의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총무원 직원들 보고 강의를 시켰어요. 그 강의하러 보낼 때 종국사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강의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도 이 양반이 뭔가 하면 직성이 안 풀려요. 도대체 이게 원불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추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끝났어요. 추대식에. 끝나갖고 저보고 가서 성민회관에 가가지고, 여 성민회관 있죠? 거기 가서 점심 식사 대접하라 그러대요. 그래서 저하고 자성사님하고 김영주 목사하고 문화사회부장하고 넷이서 식사했어요. 그러면서 자성사님이 우리 제도에 대해서 고개 묻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아는데 다 대답해 줬죠. 식사 다 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카톨릭의 발전을 주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생각이 바뀌었대. 원불교의 발전을 주목해야겠다. 내가 왜 이 얘기까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요. 하여간 탐욕이요. 욕심이라고.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창타님이 비우는 공부를, 마음을 비우는 공부를. 마음이요. 비어 있어야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맞죠? 마음이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치, 저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요. 아마 원불교에서 저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너무 말, 그게 나이가 들면은요,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한다. 들어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이 말은요, 내 마음이 비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탐욕. 이걸 채워있는 거지. 비우라. 참, 탐욕의 반대는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차있을 때는 말이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요, 자, 이 공간이 없으면은 제가 사요를 하면서 강조한 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지식 근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자, 지금은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지식 근로의 사회다. 지식 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식 근로를 해요. 근로를 하죠. 일하죠. 근로는 일이죠. 일을 하는데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근로를 해야 된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지금 지식 근로입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잖아요. 오전에는 제가 앉아서 책 읽고 강의 준비하고 책 읽고 강의 준비하고 오전은 그래요. 오후는 제가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지식 근로를 하는 것이죠. 계속 지식 근로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이 지식 근로를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신지식이 나오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식 근로자의 그 모델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김형진 교무 얘기했죠. 아이 저 영산 성지에서 유기농 그 하는 사람요 얘기했죠. 그 친구가 어제 전화 왔어요. 이제 뭐 다 냈답니다. 문액이 다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간모 하나 빠진 데 있잖아요. 뜸모 한다 그러죠. 예. 그것만 하는 것만 남았대요. 4만 2천 병 정관병 전체를 다 모내기 이양 끝냈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하는 일은 농경사회 일을 해요. 농사 짓는 일을 한다니까요.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신지식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뭐에 이상이 생겼다. 근데 이 이상이 생겼다 하면 페이스북 사람들이 왜 이상이 생겼냐?
그거 달라들어요, 다요. 그러면은 물을 너무 많이 주서 그랬다. 결론을 딱 그렇게 내려. 그래서 내가 네가 직접 하지 왜 밑에 사람한테 맡겨갖고 이렇게 맞느냐.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갖다가 한마디 했어요. 나도 잘했죠? 지가 해야지 왜 지는데 밑에 사람 시켜갖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병이 생겨 만들어요. 뭐 일년 농사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근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지식근로를 하는데 지식근로를 하자면은 뭔가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 신지식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꽉 차 있어가지고는요, 신지식이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탐욕, 마음을 비우는 거다. 우리 공부를. 그래서 지식근로를 하자.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불신, 탐욕, 나태, 이제 나태. 이제 나는 이것을 40살을 이르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하는 이름이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기 싫음을 이제 이름이다. 이제 게으름이죠, 이것은요. 게으름인데.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래도요. 편하면은 더 편하고 싶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편하면은요, 더 편하고 싶어요. 더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요, 이게 이제 게으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게으름은 말입니다. 이게 나 공부를 얻어야 되는가 하면요. 평소 일과에서 극복해. 일과에서 극복해라. 나는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하루하루 해야 될 일과 있죠? 자, 이제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고 올리고, 이제 또 수양 시간 가지고, 또 뭘 하고, 계속된 일과 있잖아요. 이게 깨지면은요, 일과가 한번 깨지면 말입니다. 이게 한번 깨지면은요, 그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요. 그래서 이 평소 일과, 그래서 자산종부사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뭔가 하면, 일과에서 덕력해라. 그 말씀 하시죠. 들어보셨죠? 예. 일과에서 덕력해라. 일과. 덕력.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일과에서 덕력해라. 일과에서 덕력해라. 자, 일과에서 덕력하자고 하면 평소 일과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저녁에 108배 한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왜 못하냐? 그건 못한다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해요. 누가 가르쳐 주면은요, 한번 하는 거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는 것은 계속 한다니까요. 자, 제가 108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말입니다. 108배 거의 출장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뭐 이러지 않는 시간 외에는요. 계속 했거든요. 아이, 평양을 가니까는요. 밤낮이 홀딱 바뀌더라니까. 와, 평양 2박 3일을 하는데요. 힘들대요, 진짜. 1시 안에 잠잘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1시까지 무슨 만찬, 뭐, 아리랑 공연 막 돌아다니면 끌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밤낮이 헐떡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못하죠. 도저히 못하죠.
아이고, 제가 오는데요. 지관선생님하고 같이 옆자리에 탔는데 어떻게 졸았던지 말입니다. 지관선생님하고 저보고 그래요. 아따, 원장은 참, 잠도 잘 자네. 저에게 못 잤으니까. 저에게 못 잤으니까. 이게 밤낮이 화딱 바뀌더라니까. 야, 진짜 어렵다. 갖고는 공항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또 제주도에 봉불식이 있었어요. 그거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 갔네. 제주 가가지고 내가 밤낮이 홀딱 바뀌어갖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쉬어야지 어디 가서 밥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 아이고요. 지방에 나가면은 말입니다. 내 개인 시간이 없어요. 이리 끌고 댕기고, 저리 끌고 댕기고요. 뭐밥 먹인다고 끌고 댕겨요. 가면은 또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간 외에는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108배를 왜 권하는가 하면요. 이 구부릴 때문입니다. 밥그릇 꺼지죠? 이것이 이렇게 되죠? 구부릴 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머리도 좋은 겁니다. 이게 지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동적으로 지압되는 거예요, 이것이. 발가락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일어설 때도 발가락 끝을 딱 이렇게 딱 오맞다가, 오마가지고 이렇게 오맞다가 이 절하는 것도요. 진짜 제대로 절을 해야 되는데. 오체 투지 그러거든요. 오체 투지가 오체가 어딥니까? 자, 무릎, 제일 처음에. 팔꿈치 둘. 그 다음에 하나가 이마. 이것이 땅에 닿아야 한다. 근데 내가 이번에 저 6.1 대제 때 그거 중계했죠? 아이, 고충문하고 모두 절하는 거다 중계 안 했습니까? 우리 방송에 나왔죠? 그래서 내가 그 절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안 닿고 이마가 땅에 안 닿아요. 안 닿게 하더라니까요.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게 이 방송이 좋은 거예요, 진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 놓으면은 그 양반들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닿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착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마가 땅에 딱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를 하면서 매일 땅에 108번을 하면 오체가 딱딱 그게 엎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엎어져야지 엎어지려면은 엉성하게 엎어지는 거. 엉성하게 엎어지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절이 아니지. 엉성하게 엎어지면요. 그래서 나한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팔자 좋다 그러죠. 팔자 좋다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누구 보고 아따 저 사람 팔자도 좋네. 팔자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팔자는 나빠야 돼요. 그런다고 억지로 나쁘게 될 필요는 없지만도요. 팔자 좋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를 우리가 극복해야지만이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입니다. 우는 이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런 말 있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우명님,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떠나 있다. 아니, 어떤 교수님이 정산종사님 당대 때 우리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거의 외우지만도 정산종사님은 아마 안 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대목은 안 외울 것이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래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자기가 들어봤대요. 보니까는요, 정산종사님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대로 하시더래요. 자, 어찌된 원장님, 어찌 되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걸 뭔가 하면요, 중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생의 종류에는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중생 중생자는 적비 중생일세 심형 중생이라 그랬죠. 이거 이제 우명님 이제 눈치챘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그런 중생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중생, 그 중생이 심형중생이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그 지금 일상 선문에 나오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뒤에 이 중생이 맞아요. 근데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하면 심형중생이요. 요새 지금 우리 교무님들이 쓰는 심형교도, 지금 남춘천 교무님 심형교도라는 말 쓰지? 그 잘못 쓰는 교도라니까. 심형교도는 제대로 된 교도요. 제대로 된 교도라니까요. 교도 중에 1등 교도요. 심행교도, 이름만 있는 교도, 이 말을 지금 심행교도라고 그냥 쓰는데 잘못 쓴 거예요. 심형중생이라는 것은요, 중생과 부처가 구별되지 않는 자리예요. 그거를 일러서 나는 중생이라고 한다. 근데 너는 말이지, 중생과 부처를 구별해서 본다. 그러죠. 자,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말씀은, 우리 일연상 서문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성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중생은 뭔가 하면 자각적 중생이에요. 자각적 중생이다 말이죠. 자각적 중생. 이미 자기가 중생임을 자각하면은 그 사람은 중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기가 중생인지도 모르니까 중생이지. 중생임을 확실하게 자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부처예요. 그래서 자각적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거는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우를 벗어난 것이다. 우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우를 벗어나 있는 그런 그 중생. 자, 이 우가 말입니다. 우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란 대소유무와 시비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셨어요.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이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몰라가지고 자행자지한다 그랬어요. 자행자지한다. 이제 우를요,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이를 전혀 알지 못해갖고 자행자지한다. 자행자지한다. 이제 이거면 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우는요, 우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제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를 통해 갖고 쌓이는 것이 뭔가 하면 제업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업은요, 선업이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악업이요.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말이죠. 자행자재하니까. 자행자재하니까 쌓이는 것은 뭔가 하면 악업이 쌓이는 것이죠. 아, 선업 쌓이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악업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그 천지 피연 보원 배연 있죠? 그걸 할때 배연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피연 보원 배연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 그것이 배연이라 그랬죠? 모르는 것이 배연이에요. 모르는 것 자체가 배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자체도 배연인데 모르니까는 실천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배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 자체가 배연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어리석음의 반대는요, 지혜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마음자리. 그래서 연구를 통해 갖고 우리가요, 연구력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밝혀서 우를 제거해 버려. 우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우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돼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것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줄을 알면은 자기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지혜가 없으면서도요.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아야 알면은요. 이미 그 사람은요.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우는요, 내가 항상 자꾸 이제 이 직무 수행하고, 이거 안 나오네, 완전히. 이 직무 수행. 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고는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딱 당연한 양?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 있죠? 고정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 참말로 그런 사람 보면요. 진짜 우라통 터집니다.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면은요,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가르쳐 줘도 지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고집대로 하질 않아요. 가르쳐 줘도요. 딱 자기가, 아까 제가 그 자기의 사유체계의 고정 틀이 있다 그랬죠? 이게 딱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도요. 안 한다니까요. 나는요, 길이 환해요. 책을 한권 발행하면 이 책을 어떻게 팔면 되겠다. 길이 환하다니까요. 그 환한 길을 말입니다. 가르쳐 주도 안 하는 걸. 자기가 책임자니까. 아이, 깝깝하지요. 진짜요. 우요. 직무수행. 지 혼자 그냥 어리석은 거야. 괜찮아요. 지 혼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조직의 일을 하면서요.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잘못 가는 거다. 자, 이런 것이 우다. 자, 오늘은 지금 진행사절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사절을 했는데요. 아니, 8절을 했어요. 8절을 했는데, 앞에 진행사절, 뒤에 사연사절. 근데 이제 참, 우리가 8절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진행사절에 충실해지면은
진행사조에 우리가 충실하면은요, 사연사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연사조에 자연적으로 얽매이게 되면은 진행사조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상대적 상관관계. 그래서 이게 만점과 영점, 이것이 평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조를 확실하게 우리가 실천하면은 사연사조는 자연적으로 없어져버려요. 그 사연사조에 자꾸 묶여갖고 거기에 끌려가면은요, 진행사조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는 관계를 8조를 통해가지고 분명히 밝혀서 사막의 추진력을 이 8조 공부를 통해갖고 사막 추진력을 시키도록 만들어주신 것. 인간이 말이야. 사람이 말이죠.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사람 마음자리와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견성을 하셔가지고 사람 마음자리를 보셨기 때문에요,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환하게 보셨잖아요. 다 보시고, 이 8조를 통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이 8조 공부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8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시선 남았습니다. 수행문 교리에서 무시선 하고 나면은 교리도 전체적인 구조를 하고,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시겠습니다.